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문석과 박은정 그리고 공운영 등등 해서 이 야권의 논란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도권 지역에 그동안 격차를 다시 벌여왔는데 이 격차가 좁혀지면서 오차 범위로 줄어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지금 이 범야권에서 한 30석 이상이 날아갔다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석 이상.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양문석, 박은정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자 민심이 대이탈하고 있다 하는 건데 지금 자유일보의 빅데이터 팀이 네이버 뉴스 이 4만 9천여 개의 댓글을 전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네티즌의 95.8%가 두 후보의 분노의 댓글을 달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노의 댓글 95.8%. 자, 그래서 지금 특권병 지금 이게 그 특권 부동산도 그렇고 수임도 그렇고 자 여기에 지금 특권벽을 건드렸으니까 30석이 날아갔다 많게는 50석이 날아갔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양문석 공융 영윤 논란 관련해서 수도권의 영향을 보니까 영등포갑과 동대문을 다시 접전이 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등포갑에는 최현일이고 자 재현민주당 후보와 그리고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인데 여기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양쪽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차 범위 밖인데 다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동대문을에도 장경태와 국민의힘의 김경진 후보 여기도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여론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런 것도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이 건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양문석 후보, 이 딸 사기 대출과 조국당의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이 남편 정관 비리 이 논란으로 자, 빅데이터 민심이 민주당 이탈로 폭발하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범야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유일보 빅데이터 팀이 지난 주말인 3월 28일 2시 48분부터 3월 31일 밤 10시 39분까지 포털 네이버 뉴스란에 두 후보 관련 기사 52개 붙은 49,245개 댓글 중에 공감수 10개 이상을 기록한 2,117개 댓글의 공감률을 분석했습니다. 자, 두 후보의 논란을 지적하는 기사애들에게 붙은 댓글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네티즌의 95.8%가 이 분노의 댓글에 공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문석 그리고 박은정 이 기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비판 기사입니다. 자, 이 뭐 부동산 투기 그리고 박은정의 정관 예우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댓글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 다 이 분노의 댓글이다. 이게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기사를 조사를 단 겁니다. 자, 댓글 중에 일부를 소개하니까 박은정 후보를 겨냥해서 부부가 쌍으로 들어온 도덕성이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여기는 9,659개의 공감이 붙으면서 99%의 공감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비공감은 7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토악질이 나온다 하는 댓글에도 공감이 5,703개가 붙었고 비공감은 55개에 그쳤습니다. 양문석, 박은정 두 후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댓글에 압도적인 공감률을 기록한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범죄자는 감방으로 이게 공감이 4,978개, 비공감이 42개입니다. 자, 그리고 뻔뻔하게 정치를 하는 기사에는 3,425개 공감. 자, 비공감은 145개입니다. 편법 아닌 사기다 하는 게 3,256개, 비공감은 39개. 자, 뭐 이런 거 쭉 이어보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공감이 이 비판 기사의 공감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양문석, 박은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국은 죄국으로 불리고 이재명은 이 죄명으로 불러야 한다는 여론도 댓글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양문석, 박은정 논란으로 범야권 의석이 30석 또는 50석이 날아갔다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건 양문석 때문에 민주당 30석은 날아갈 듯 어쨌든 계속 사퇴하지 말고 완주해라. 여기도 지금 공감이 622개, 비공감이 17개로 나타나왔습니다. 자, 양문석 공영운 때문에 최소 30석에서 45석 날아갔다. 국힘은 속으로 웃고 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제2의 김용민들이다. 고맙다. 계속 버텨라. 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양문석과 그리고 박은정, 고운영 그리고 김준혁 이렇게 해가지고, 자, 김준혁도 지금 여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아, 박정희 대통령이 돼서 뭐이 성관계, 뭐 이화여대 학생들이 옛날에 뭐이 성상납을 했다, 뭐 이런 아주 막말을 하고 있어서, 자, 야권의 이 막말, 이 비호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도부는 이게 꼼짝도 요지부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뭘까? 자, 우선 이런 걸또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자, 이 오차범위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 있던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던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격전지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격차가 좁혀졌다고 합니다. 자,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노컷뉴스 의뢰해가지고 영등포 갑치구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가 44.7, 국민의힘의 여기 김영주 후보는 40.6, 둘의 격차는 4.1%포인트, 오차범위 안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사를 보면은,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을 의뢰로 지난달 31일 동대문 을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해 보니까 민주당의 장경태가 47.5, 국민의힘의 김경진 후보가 44였습니다. 격자는 3.5%포인트로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야권의 이번에 이 막말, 그리고 이 투기, 그리고 정관예우, 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30석에서 많게는 45석, 50석까지도 날아갈 것 같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고, 지금 이 댓글 분석을 해보니까, 98% 가까이. 자, 이게 아주, 나쁜, 말하자면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권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꼼짝도 없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양문석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지역구가 기본적으로, 자, 민심이 아주 격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 양문석은 지난번에 이영선은 이 갭 투자해가지고 사퇴를 했는데, 양문석은 갭 투자 관련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안산갑인데, 안산갑에는 지금 압도적으로 양문석이 우위를 달리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양문석이 사퇴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거기는 사퇴할 경우 장성민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장성민 후보가 무투표로. 그리고 세종갑의 경우에는 지금 이영선 후보가 사퇴했던 이유는 거기는 김종민 후보 같은 대안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닌 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 정당에서 김종민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의힘 쪽을 안 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안문석은 안산갑인데 여기는 국민의힘의 장성민 후보밖에 없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된다. 그래서 버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 버틸수록 지금 중도층이 날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30석에서 많게는 50석까지 날아가고 있고, 실제로 접전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계속 따라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친명을 지켜주려고 하다가 민주당 또는 야권 전체가 폭망하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